오늘은 미용집에 왔어. 먹방을 합니다. 제가 만든 족발입니다. 족발. 보기에는 참 맛있게 보이죠? 자, 막 평가 한번 해 주실렵니까? 아이고. 이 족발이 맛이 어떤가 한번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오, 어때요? 새로운 맛인데? 새로운 맛이에요? 어. 먹을만 합니까? 뭐 맛이 없습니까? 뭔가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쉬운 맛? 자, 이건 제가 만든 닭볶음탕입니다. 자, 이거 묵은지 버터에서 시식. 오메. 자. 자. 얼굴 보이는 건 아니지? 네, 얼굴 안 나오게 초상권이 있어서. 너무 짜본데요. 딱이에요. 자, 버섯. 버섯을 한번 보시고. 어땠어? 짜봉이야, 짜봉. 자, 그냥 고기를, 닭을 한번 맛보시고. 자, 이제 고기. 이거 나 먹이기 안 나는 마르타. 이게 마르타야. 마르타는 마르타. 응. 어떻습니까? 고기 맛은. 굿. 굿. 이제 국물 맛은 이제 봐야죠. 국물. 뭐니 뭐니 해도 국물이 최고니까. 이건 사고 국물에서 만든 겁니다. 사고 국물.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술을 부르는 맛. 아, 술을 부르는 맛. 오늘은 아... 이렇게 족발하고 닭볶음탕으로 반찬 하나도 없이 이 두 가지로 저녁을 먹겠습니다. 아, 역시 오늘 저녁상입니다. 간소하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